자, 오늘의 시황과 종목들을 어떤 애들이 움직였는지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코스피부터 합시다. 내일도 별로겠네요. 코스피 내일 별로 시원치 않아요. 내일도 코스닥은 내일 오전에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오장은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둘 다 다 힘 있게 여기서 퉁 쳐줘야 되는데 못 쳐준 이유는 돈이 시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벌써 세력은 다 빠지고 나가고 개인들만 남았는데 방어하기가 개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시장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많이 올라간 애들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어느 센터가 갔는지. 오늘은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 자, 한국 BNC 어저께 말씀드렸지 2일선 갖고 싸우는 뒤 어저께 매도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저께 여기서 매도였나?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이 친구는 손절가 378원 손절가 잡고 싸우시면 돼요. 378원 잡고 홀딩. 예. 자, 5성 첨단 소재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좀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예. 자, 3210원 손절가 3210원 잡고 싸운다. 자, 우리바이오 200일선 121선 갖고 싸우세요. 121선 SL바이오니 61선 갖고 싸우세요.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SMNCNC M&A 이슈권으로 해서 자회사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21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예요. 노랑풍선 친구도 21선 신규 금지요. 레드캡터 121선 갖고 싸우세요. 롯데관광개발 손절가 18,800원 손절가 18,800원 갖고 싸운다. 세해중. 자, 세해중은 대선 테마도 있고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죠. 과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관리 종목까지 들어갔어요. 자, 손절가 61선 갖고 싸우세요. 하나투어 지금 바닥이 안 보이는데 손절가 여기 잡고 싸우세요. 74,100원 손절가 74,100원이요. 조금 올라가면 다시 반등 나와진다면 땡큐하고 정리해. 이거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고. 자, 모두 투어도 손절가 23,300원 23,300원 잡고 싸운다. 자, 얘네들 다 얼추 다 끝난 종목들이에요. 참 좋은 여행 짧게 잡아요. 14,000원 손절가 14,000원 잡고 싸운다. 인터파크 M&A가 있죠. 인터파크. 자, 11선 갖고 싸우세요. 여행 관련주 코로나 화이자 서울제약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제주반도체 이 친구도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절가 5,700원 5,700원 잡고 싸우세요. 제일약품은 들고 가요. 겁먹지 말고. 손절가는 37,600원 잡고 여기 잡고 37,600원 잡고 홀딩. 이수학 느낌이 좋아요. 좀 깊이 잡자고요. 손절가 1,500원 잡고 싸워요. 손절가 1,500원 KPS 생명과 얘는 조금 이랬다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왔다 갈 수 있어. 조심하시고요. 손절가 짧게 이것도 얼마? 9,610원 잡고요. 목표가는 뭐 이 정도겠죠. 낮아지니까 11,000원 11,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11,000원에서 대한약품 아직 바닥이 안 나오시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29,000원 손절가 29,000원 잡고 싸웁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바닥이. 반도체 대장주죠. SK하이닉스 어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려줘요. 이틀 연장.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동부하이텍 얘도 여친구 말씀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올라가요. 힘있게.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삼성전자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보톡스 피부 미용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요. 제테마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DSK 신규가 금지예요. 손절가 여기에요. 예, 만원 만원 잡고 싸우세요. 깨지면 안 돼요. 시온수 글로벌. 자, 얘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또 들어가죠. 손절가 65,000원 잡고 싸우세요. RFT 차트상으로는 바닥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 대비 약 22% 프리미엄 붙어 있고 2200억짜리 올해 실적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홀딩 하실 때 손절가는 짧게 잡읍시다. 손절가 6,800원 잡고 싸운다.
바마나 리서치. 자, 60 지금 2일선 타고 가는데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시오스 200일선 갖고 싸우세요. 대웅제야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메디톡스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바닥이 안 나와요. 자, 60일선 깨지네요. 깨면 안 되는데. 자, 손절과 이거 잡고 싸우세요.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자, 196,300원 196,300원 잡고 싸우세요. 휴젤 요 자리 잡고 싸우세요. 손절가 227,000원 손절가 227,000원 잡고 싸우세요. 보톡스 관련주,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자, 반도체 시스템 AD 칩스.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윈페. 자, 대선주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요. IA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테스나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AD 테크놀로지에 60일선 갖고 싸우세요. SNS테. 자, 이 친구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LB 세미콘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세요. TLI 5일선 갖고 싸우세요. PSK 21선 갖고 싸우세요. 네페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SFA 반도체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리노공업 61선 갖고 싸우세요. 아진에스테 아직 바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절가 이거 잡고 기술적 반등만 보고 싸우세요. 갖고 계신 분은 손절가 짧게 잡아요. 요 자리 9670원 9670원 잡고 싸운다. 아진에스테 하나마이크론. 자, 손절가 여기 15,600원 15,600원 잡고 싸우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시그네틱스 마찬가지로 손절가 짧게 잡고요. 신규 금지 1810원 1810원 잡고 싸우세요. 어버브 반도체 201선 갖고 싸우세요. 얘도 신규 금지예요. 알파홀딩스 35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테크윙 11선 갖고 싸우세요. 코아시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네페스 아크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다물 멀티미디어 대성 관련 종목이죠. 다물은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INC 아직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 손절가 4,000원 잡고 싸우세요. 손절가 4,000원. 기업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산 대비 52% 프리미엄 붙어있고 805 적자 매출이 쪼네요. 또 차트는 이뻐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뭐 관심도 LB루셈 11선 갖고 싸우세요. 11. 자, 한미반도체 그만 나오세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만 나오세요. DI도 정리. 한미 DI 정리. 텔레칩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아나페스 예, 좀 내려오겠네요. 손절가 짧게 잡고 싸워요. 22,450원 손절가 22,450원 잡고 싸우세요. 자, 라닉스 바닥이 아직 안 보이는데 얘도 9,500원 잡고 싸우세요. 9,500원 손절가 9,500원 아이테 121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 금지예요. 신규 절대 금지예요. 고영 5일선 갖고 싸우세요. LX 세미콘 자 21선 갖고 싸우세요. 오디테 손절가 요거 잡고 싸우세요. 7,570원 손절가 7,570원 잡고 싸우세요. 지니틱스 아직 바닥 안 나왔는데요. 201선 갖고 싸우세요. 201선 지금 빠졌나? 201선 밑으로 빠졌네. 2,900원 갖고 싸우세요. 손절가 2,900원 NCN 5일선 갖고 싸우세요. AT 세미콘 2,615원 잡고 싸우세요. 그렇게 오늘 시장에서 체크할 종목들은 보톡스, 마리화나, 여행, 화이자 관련주, 반도체 대표주, 보톡스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 잘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내 말 들지 않는 사람은 손해 많이 봐요. 내 말 들어요. 알았죠? 더 큰 손해 보지 말고요.